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여름 쿨톤이랑 뮤트 계열의 색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을만 되면은 괜히 막좀 분위기를 따라서 웜톤 계열이라든지 누디한 립을 좀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모두 모두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을의 분위기가 뿜뿜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립들을 최근 출시한 신상 립들 중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발색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구매하고 테스트하면서 진짜 괜찮았던 제품들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이니스프리 립인데 혹시 다들 보셨나요? 이번에 진짜 쿨톤이랑 뮤트 계열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게그 뒤로 가면은 호수가 8호? 9호쯤에는 정말 쿨톤들이 사용하기 좋으면서도 약간 채도가 떨어지고 딥한 컬러들이어서 쿨톤 분들이 가을에 쓰기 좋은 컬러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매 후가 되게 뿜뿜 일으키기도 했고 이게 딱 봤을 때 밀착력이라든지 발림성이 그냥 보기에도 좋아 보여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매장에서도 제가 쿨톤 계열을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쪽 중간 계열로 구매를 할지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딱그 짧은 가을 동안에 가을의 그런 무드 있잖아요. 약간 그 어텀 무드? 그거를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더스티 피치랑 파이어리 레드 컬러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더스티 피치는 지금 제가 베이스로 깔아둔 립 컬러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두 가지 립을 고른 이유는 웜톤, 쿨톤 분들이 모두 다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골랐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는 립 크레용이라든지 립스틱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제형 특성상 각질 부각도 조금 있고 되게 빡빡하게 발리니까 무겁거나 답답하다는 그런 핏감이 싫어서 저는 주로 틴트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발릴 때 진짜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진짜 딱이 말대로 깃털처럼 발려요. 그런 립스틱이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발렸을 때도 되게 얇고요. 그리고 각질 부각이 진짜 안 되더라고. 일단 더스티 피치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떨어지는 어두운 복숭아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 번 덧대면 약간 그런 벽돌 컬러가 나올락 말락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연하게 톡톡톡톡 발색을 해서 베이스로 깔아주면 진짜 색이 예쁘거든요. 보통 약간 이런 복숭아 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옐로우 계열에 조금 많이 빠져있는데 얘를 발색해보고 아마 스무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그 살짝의 차가운 계열을 아주 살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쿨톤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약간 이런 립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발색을 해보시고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그걸 한번 스머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색감이 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막 우리 막 진하게 풀립으로 이렇게 꾸덕하게 바르는 거는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머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웜톤과 쿨톤의 중간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피치톤이지 않을까. 이번에 색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요 파이어리 레드인데 이번에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스틱 낼때 약간 그 하트 달린 게 메인 컬러인 것 같은데 얘는 왜 하트가 안 달렸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예쁜 컬러예요. 얘를 처음에 발색을 해보면 언뜻 초코 브릭 그런 빨간 벽돌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얘를 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그 체리빛 베이스가 올라와요. 우리 쿨톤 분들이 체리빛 베이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웜, 쿨 가리지 않고 분위기가 끝장나는 버건디 컬러의 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을색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을에 딱 바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발색을 하고서도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컬러더라고요. 얘는 덧대면 덧댈수록 어두워지고 딥해지기 때문에 엄청 버건디, 딥버건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르고 나왔던 베리썸의 더스티 로즈라는 컬러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정말 말린 분홍 장미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요. 진짜 필터를 씌웠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어디에도 있을 법한 컬러인데 은근 또 이런 컬러가 없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머징을 했을 때도 색상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덧바른다고 해서 뭔가 딥해지진 않고 조금 더 꾸덕하게 발리긴 할 것 같아요. 얘는 그런 뮤트 계열의 말린 장미 컬러지만 약간의 그런 따뜻한 분홍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웜톤 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뭔가 되게 분위기가 있게 나올 것 같고요. 얘도 되게 얇게라는 단어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얇게 슥 올라오기 때문에 마무리감도 굉장히 편하고 립에 각질 부각 같은 거 따로 없이 되게 부드럽게 올라오고요. 진짜 웜톤, 쿨톤, 뮤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친구 따라 시코르를 갔다가 구매해온 립인데 오늘 약간 조금 전체 다 잘 쓸 수 있는 컬러를 추천을 드리지만 이건 특히나 뮤트분들한테 정말 정말 제가 장담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컬러예요. 왜냐면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약간 포도빛이 조금 나와요. 대신에 펴바르면요 마르살라 꽃분홍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분홍톤 좋아하시는데 약간 너무 옐로우빛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막 뭔가 코랄 분홍이라 그런 것도 싫고 또 완전히 막 그런 쿨톤 핑크들 너무 차가운 핑크들은 또 좀 부담스러웠다.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가을 무드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컬러예요. 약간 뭔가 그런 게 조금 뮤트 계열이긴 하잖아요. 물론 요 슬림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립스틱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매트하고 조금 뻑뻑하고 이렇게 좀 빡빡하게 발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발랐을 때 뭔가 색감 표현이 이렇게까지 나는 립스틱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톡톡 두드리면 에어핏처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포도빛 때문에 여러 번 덧바르시게 되면 조금 두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립스틱입니다. 하지만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네, 그리고 요 샤넬 립 같은 경우에는 저도 레이어용으로 좀 구매를 한 거예요. 저도 누디 립은 좀 잘 단독은 못 바르겠더라고요. 제 얼굴에 발랐을 때는 진짜 생기가 좀 많이 죽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색감이 조금 들어가는 누디 계열을 선호하는 편인데 얘는 그래도 누디 계열 립 중에서도 딱 펴발랐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색감이 좀 보였고 샤넬 요 라인은 보이는 거랑 발색했을 때 그 색상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얘는 좀 촉촉이 투명 라인이기 때문에 발색을 하면 훨씬 더 연하고 맑게 표현이 돼요. 그런 촉촉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한 립인데 뭔가 지금까지는 계속 매트한 립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속에서는 살짝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색감이 레이어용으로 정말 예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진한 립 위에다가 약간 베이스로 위에 얹어도 되게 괜찮은 립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얘도 발라보면 느낌이 확실히 그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번 껴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요 3CE 제품들이에요. 요거는 약간 향이 좀 달큰하면서도 무거운 코코넛, 카라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향 자체부터 좀 가을, 겨울의 느낌이 나는 그런 립인데 오늘 유일하게 틴트 라인인데 정말 제가 밀착력, 발림성, 발색, 마무리감, 각질 부각까지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라인으로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색깔로 웜톤, 쿨톤 분들이 가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분위기 있는 연한 레드립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르면 이거 너무 파워 웜톤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펴발라주셔야 돼요. 펴바르면은 약간의 그 푸른빛이 올라오면서 그 옐로우톤 조금 중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톤 다운된 사과 컬러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면 쨍한 느낌도 있으면서 분위기까지 있어. 그래서 진짜 가을에 딱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데일리 레드, 데일리 분위기 있는 레드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베어베리는 제가 또 아무래도 쿨톤의 그 본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르게 된 제품인데 확실히 쿨톤, 뮤트톤 계열 분들이 정말 선호하실 컬러예요.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톤 다운이 확실하게 된 베리 컬러거든요. 약간 그런 체리, 블루베리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엄청 톤 다운이 되고 조금 딥한 컬러예요. 아무래도 얘가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조금 딥해지다 보니까 우리 웜톤 분들한테는 좀 많이 바르면 되게
안색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얘가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표현을 해보자면 딥하고 뭔가 탁한 버건디 라인인데 거기에 포도가 한 세 방울 들어간 느낌이에요. 미세하게 그레이, 퍼플 느낌이 좀 올라오는 그런 버건디 립입니다. 근데 분위기 갑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한번 매장 가서 발색을 해보시고 발색한 거 한번 펴발라보세요. 진짜 예뻐서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웜톤 분들이 쿨톤 립 구매할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막 쿨톤 립 추천, 막 쿨톤 립 찾아보면은 거의 다 막 연보라기, 완전 핑크, 마젠타, 핫핑크 또는 엄청 체리 막 이래서 웜톤 분들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요 가을 무드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무난하게 그래도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웜톤, 쿨톤 분들이 모두 다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너무 누디하지 않고 너무 버건디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을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립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